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젤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심각한 여러분 이제 상황을 조금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막을 아예 안날 거예요. 왜냐면 제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뭐제 말이 이제 여러분들 정답은 아니겠지만, 나름 그래도 이 요식 바닥에 20년, 요리 유학 바닥에 약 10년, 뭐 르꼬르동부를 포함한 메이저 요리대학교 수석 1위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포함한 요식업계의 소식에 뭐 통계적으로나 약간 통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표준적인 거를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호주의 중심 시드니에서의 변화된 한국인 셰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셰프크루 출신들의 수셰프나 뭐 헤드셰프 이상급, 그러니까 뭐 고용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자주 주세요. 뭐 당연하게 한국인 셰프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셰프님들까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 목소리를 내니까 제가 오늘 이런 문제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국 사람의 이미지를 말하면 뭐 어떻습니까? 뭐 일을 너무 잘한다, 희생을 한다, 열심히 한다, 충성도가 높다, 뭐 이런 거였어요. 지금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을 싫어한다, 딴 생각을 한다, 얍삽하다, 이기주의다. 호주에서는 여러분들 MZ를, 뭐, 이게 제네레이션 Z세대라고 하는데, 이 Z세대는 어디든 똑같다로 이제 약간 대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주방에 막내를 뽑을 때 한국인 학생 국적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곳도 많아졌어요. 지금은 뭐 대만,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열심히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인다이닝의 한정에서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셰프크루 유학원에서는 유학 전, 그다음에 뭐 입학 후에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일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만, 일을 못 구할 경우 뭐 제가 일을 바로 소개시켜 주는 학생도 있는데, 호주 셰프님들이 거절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 뭐 MZ 세대의 마인드를 갖추고 있느냐고 진짜 저한테 꼼꼼하게 따지듯이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검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태도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제가 약간 좀 곤란한 경우를 몇번좀 겪었습니다. 물론 뭐 시대가 변하고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뀌어 왔지만 이 파인다이닝 요식 업계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어요. 않을 거지만. 특히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을 하는 주방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약간 호주로의 유학이나 취업, 그리고 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죠, 호주로. 약간 호주는 다를 것이다. 뭐,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생각하는 등 뭔가 그 예전처럼 그 약간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어졌어. 막 뭐, 이런 워라벨만 생각 좀 해. 호주에서 뭐, 살아남아 보자! 라는 마인드는 약간 호주에서 다 살아가자라고 이제 바뀐 것 같고, 호주에서 약간 야 성공해보자 라는 마인드는 뭐 하나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바뀐 것 같고, 학생 뭐 희생과 그런 열정의 그런 시각은 약간 이제 편리함과 안정에 더욱 기반을 한것 같긴 합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요.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나라이고 그런 권리는 당연하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식업 중에서도 이렇게 딱딱 맞추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케이터링 같은 업종도 존재하고 주말에 추가 수당을 따박따박 그렇게 딱딱 맞춰주는 곳들도 많아요. 딱 38시간 하고 집에 가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워라벨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포기할 건 포기하면 일하면서 남들 소등 뭐 포기할 건 포기하면 약간 뭐 약간 편하게 일하면서 남들 소득 수준까지는 어렵지 않게 벌면서 살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파인다이닝의 평균적인 산업 분위기를 이야기하자면 예전하고 여러분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산업이 변하지 않았고 주방 시스템이나 뭐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았는데 요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아주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호주에서 요리사로 영주권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영주권을 주냐면, 호주 사람들이 더 이상 요리를 파인다이닝에서 안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다이닝보다 20년 정도 앞서서 스타셰프가 나타났고, 뭐 이런 파인다이닝 뭐 움직이려면 예전에 군대가 쓴 시스템, 그리고 희생정신의 바탕을 둔 팀워크가 필요해요. 어? 그래서 다이닝에서 일할 요리사가 극도로 부족해졌고, 이 요리사로 이민이 가능한 것도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곳이 아니라 다이닝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뭐 일반 작은 카페나 뭐 테이크어웨이샵, 패스트푸드 뭐 혹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할 사람은 호주에서 엄청 넘쳐납니다. 호주 사람도 예전에 비해 요리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좁아졌죠. 그냥 뭐 교통 정리하는 거, 일반 노가다, 주차 딱지 끊는 단순 노가다가 이 요리라는 복잡하고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 직업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 요리사 안 하려고 한다니까. 참고로 호주에서 주차 딱지 끊는 분들이나 뭐 도로에서 사인 들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경력 조금만 쌓이면 연봉 1억 넘어요. 여러분 근데 요리사는 어떻습니까? 호주의 주류 사회와는 조금 거리가 먼 낮은 시급, 어? 고강도의 업무, 주말, 어? 대부분 주말에 일하는 다른 시간대 업무 시간, 연차가 쌓여도 뭐 크게 오르지 않는 연봉, 그리고 오버타임이 당연시 되는 사회 분위기와 그 약간 위험한 뭐 작업 환경, 뭐 이건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레스토랑 매출에 비해 연봉이 높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맡은 책임이 더해지고 증명해야 할 시간도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비영어권 국가의 사람이고 언어적 한계는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애초에 좋은 한국이란 나라의 이미지는 점점 퇴색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 보고 앞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온 이미지가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제 점점 씌워지고 있다는 거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호주 요리 유학이 최고다, 요리사가 최고다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요리사가 뭘 그리 대단한 직업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돈 있고 공부 잘하면 나도, 어? IT나 의대나 법, 그리고 엔지니어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어? 나도 그랬으면 요리사 안 했지. 저희가 요리 유학만 수속하는 유학원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물론 메인이긴 하지만, 여러 분야의 상담을 더 잘해요. 많이 연락 주세요. 아니,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 산업 분위기를 좀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리사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 혹은 요리사를 하다가 개인 사업이나 저같이 이제 관련 사업을 원하셔서 요리를 선택하시는 분들, 호주로의 이민해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시고, 학비 부담이 거의 없고, 영어 공부를 그나마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이 분야를 선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분야 빡셉니다. 기본적으로 육체 노동 기술직이라고 불리고, 조금 더 가볍게 이야기하면 노가다예요. 저도 10년 동안 요리사를 했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어서 버티고 올라가서 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목표가 있었을 뿐이지. 아니 뭐 재밌기는 개뿔 재밌어. 호주 사람도 안 하는데 뭐 어? 이게 힘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요리 분야를 멕시칸들이나 이민자들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조립과 중고등 학생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엔지니어 되고 삼성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요. 응? 왜 이런 거 하고 있어? 스타셰프나 성공한 요리사가, 어? 사업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사업 잘 돼도 대기업 사원 연봉 못 가져가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사업하면 뭐 쉽습니까? 뭐 주 7일 일해야 돼요. 회사원으로서 성공하는 거 쉬워요? 야, 경쟁하고 쏟아붓고 살아가야 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요리 유학, 요리사. 대충 널널할 마음으로 오실 거면 애초에 여러분들, 파인다이닝은 포기하시란 말입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사원증 목에 걸고 약간 정장 입고 저에게 약간 이렇게 조신하게 상담받고 요리 유학 온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똥머리에 추리링 바람에 걸쭉하게 그냥 욕하면서 화상 자국 막 이렇게 대인 자국 아주 그냥 1년 사이에 종족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방송국 PD 하다가 요리사 되겠다고 월 와서 땡볕에 그냥 파일리를 하면서 개고생해서 돈 모아서 요리 유학한 학생 얼마 전에 봤는데 15kg 정도 살이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해골 그냥 모양하고 찾아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왔을 때는 깡 말랐던 빼빼로가 주방 그 음식이 맛들리고 뭐 야식의 눈을 떠가지고 막 지금은 홈런볼이 된 이제 여자 학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야? 이제 소심하고 누가 봐도 이제 전형적인 아이였던 이제 뭐 귀염둥이 애들이 많았어. 이제는 약간 클럽 다니면서 그냥 클럽 없이는 못 노는 굉장한 이한 사람이 되어서 아 머리도 막 노랗게 막 바꾸고요.
막 이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해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가진 분에게 여러분의 자신의 자리를 조금 이제 양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파인다이닝이라고 이제 한정해서, 챙겨먹을 거다 챙겨먹고, 권리와 보상은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희생과 팀워크에 대한 개념보다는 약간 자신의 이익을 앞서는 분들, 우선시하는 분들, 이름 있는 커리어는 쌓고 싶은데, 그만한 희생은 하고 싶지 않은 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 나와주세요. 비켜주시란 말이죠. 어차피 그렇게 해서 그 자리 오래 못 있습니다. 오래 있는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 굉장히 좁습니다. 소문 다 나. 파인다이닝, 하이엔드, 이런데 여러분들이 있을 곳이 아니니까 양보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양보해 주시는 게 어떤지. 그리고 그런 데를 목표로 하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닥치고, 희생이라는 마인드 꼭 갖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기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오우! 안녕!